아리 아 중머리로 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 가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겐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하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중물이야.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민요 같기를 해. 오히려 판소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 이 중물이로 치니까 장단지 틀리지는 않으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자 같이 느릿하게 지금 불렀는데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새마치를 그렇게 우쭈르쭈르게 쳐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놈을 눅진눅진한 중머리로 쳐버렸다 하면 그냥 옆가락 늘어져갖고 그렇잖아. 흥이 확 죽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마치로 쳐야 되고 새마치는 덩딱딱딱 그렇게 쳐야 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실 앞으로.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아리아리랑을 우리 회원님들만 해봐. 그래갖고는 그 미끈덩미끈덩이 하는 것을 싹 고쳐갖고 좀좀 어? 완자색임 모란무늬 완자색임도 해보고 하게. 시작 아리아리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 그러면은 이제 시김새를 해봅시다. 아리 아리랑 이렇게 또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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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에헤 하면은 에헤 잃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딱 투발하자 갖고 에헤 시작 에헤 아리랑 시작 아리랑 그것도 먼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라리가 낫네 그렇죠 다시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멋없는 소리가 되는 거야. 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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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보가 쿠보 쿠보가 그렇지. 눈물이 흐르구나 눈물이 흐르구나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희로 이 희로 이 희로 눈물이 희로구나 눈물이 아니야 이 희로가 아니라 눈물이 희로시다 눈물이 희로구나 눈물이 희로 이거 이것은 소리째고. 이건 민요로 눈물이 흐르구나 눈물이 흐르구나 이렇게 문경 끌어올려서 딱 좀 가지고 있다가 탁 위로 이렇게 튕겨줘 문경 시작 문경 새지는 끌어올려 눈 시작 눈 문경 새지는 문경 새지는 웬코고 시작 웬코고 그러니까 코 음이 높은 데서 약간 떨어져야 돼. 코오오오오 요거를 코오오오오 코오오오오 시작. 코오오오오 캔가 그리고 가도 끌어내려. 캔가 시작. 캔가 그리고 끌어내려서 밑에서 떨어져야 돼. 제일 베이스 저 난도미녀 저기 뭐야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꺾는 음 그다음에 그 어청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있잖아 응? 그래서 하청을 다시 위로 목탑 위로 올린 거 이렇게 있는 중에서 떨어져야 돼 고고고고고 겐가 시다 고고고고 겐가 거기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이렇게 평으로 내는 본청에서 3도쯤 높은
그 음에서 꺾는 음인데 거기서 우리는 다루를 친 거야. 다루를 쳐서 일종의 꺾는 음이 아니라 시김새 군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미분 음을 많이 해갖고 온 거지. 웬 고고고고고 훨씬 고급하게 시작. 웬 고고고고 겐가 쿠뿌야 쿠뿌 쿠뿌가 시작. 쿠뿌야 쿠뿌 쿠뿌가 눈물이 흐르구나. 구나가 본청인 거야. 본청. 이 노래에 말하자면 어떻게 중요한 음이지만고 서양 음악으로 치면 어떻게 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키라고. 근데 그 키하고는 조금 사뭇 이 우리 음악에서 중요한 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양 음악의 토닉이나 그런 것으로는 또 그렇게 잘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 기본 그러니까 아무튼 청이 되는 음. 그 기본 저기 중요한 음에로 끝난 거야. 중요한 그 메이저나 마이너를 정하는 중요한 음이 있잖아. 그 음으로 가서 끝났어. 눈물이 희로 떨어지고 고나 이거 본청을 찾아서 끝나준 거야. 로 눈물이 희로 눈물이 희로 시작.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시다 정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기 중급 소리꾼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급 학습자. 정천 하면 그 응천을 하나 사이에 다리를 브릿지를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건 중급인데야. 중천 근데 더 고급한 것은 위에서 한 번 끌어올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쳐야 돼. 정천 시작. 정천 이것이 고급이야. 정천 하면은 응을 하나 놓았으니까 중급인데. 근데 더 후진 사람들은 정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정말 어디서 배우지도 못 배움의 문 앞에는 안 가본 사람이지. 정천 하늘에 이래버리면 이제 그것은 배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움의 문 앞에는 안 가본 사람. 그러니까 문동은 아니지. 문동은 아니야. 그리고 정천 하면 그러면 응이라도 그러면 한 게 거기는 그래도 배움의 문 앞에는 가본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래도 그 배움의 문 앞에서 들어가서 그 방 안에서 오래 놀아본 사람, 서당에서 오래 놀아본 사람은 그러면 다시 끌어서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서 쫙 쳐야지. 청천 시작. 청천 하늘엔 하늘엔 그렇죠. 그렇지. 그건 안 해. 공중에다가 멀리 저기 공을 탁 던져줘. 하늘엔 하늘엔 그렇지. 잔별 흩어고 많고 잔별도 많고 잔별 흩어고 또 이렇게 잔별 을 하나 넣고 잔별 도시다 잔별 도 많고 물론 혹자는 다른 명창들은 그렇게도 해. 잔별 누구고 그러면서 거기를 타로를 쳐서 동그랗게도 해. 틀리지 않아. 단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잔별 두고 많고 이건 나고 이제 다른 명창들은 또 그렇게도 해. 잔별 누구고 많고 이렇게 한다고.
투웨이로 하는데 그냥 그것은 알고만 있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걸 하면 안 되지. 잔별 으토고 많고 시작. 잔별 으토고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네 가슴 속엔 애냐 이거 엔 이렇게 해줘.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그렇지. 좋았어.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서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반추해보면은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한다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대강 그냥 흘려서 편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제 앞에 와서 이 시간을 지금 보내면서 그 더운데 이렇게 오신 그 정성이라면 조금 더 그 소리를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많이 알아서 뭐예요? 많이 알으면 좋겠죠. 근데 많이 아는데 질적으로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단 한국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갈 때 가면서 하면 해야 그게 소리 맛을 살리는 거고 소리다운 것이고 그리고 소리에 격조가 있는 거고 자기 예술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술성도 말할 수, 입에 올릴 단계도 아닌 거죠. 그냥 주...